실제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수정이 많이 됐어요.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은 수정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 수정이 되었는데 먼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에 구성한 그 파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보시는 화면은 GitHub에 팀 주피터 오픈에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포트, 다음에 아이덴티티 스페이스 이렇게 컨피그까지 해서 이게 엄브렐라 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엄브렐라 앱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 어디 교재였나요? 교재 아마도 엘릭스의 Run Functional Programming with Elix. 여기서도 좀 다루었던 것 같고 여기서도 좀 다루었던 것도 같네요. 여튼 지금부터 코드 나오는 시연되는 내용들은 여기 3년차의 3D 이 파트입니다. 3D의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lix. 이 책의 연장입니다. 이 책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마치고 요 코드 다음번 진행되는 쇼미더 코드 시리즈를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쇼미더 코드는 이 책을 마치고 3C였죠. 3C를 마치고 전개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부터도 전개하는 것은 3D를 마치고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야지 이 쇼미더 코드 이번 이어지는 다음 에피소드부터 이어지는 쇼미더 코드를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코드 구성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페이스 웹 부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웹이 담당하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구성했어요. 그게 여기 있나? 어디 있나요? 여기 스페이스 웹 요 파일입니다. 이 폴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죠. 들어있는데 엄브렐라 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앱이 하나의 울타리 속에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다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엄브렐라 앱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엄브렐라 앱. 엄브렐라 앱.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Several apps in one boundary라고 했잖아요. One house 하나 한 지붕 세 가족 뭐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지붕 아래에 여러 개의 앱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 형태가 umbrella 앱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엘릭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주요한 특징이에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그 아일랜드 앱 기억나시죠? 지난 에피소드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엔진이라고 하는 앱과 이것도 자체 이것도 앱이었죠. 독립적인 앱이었고, 그리고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테스트라는 앱이 두 개가 연결이 되었죠. 연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연결했었나요?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앱에 디펜던시로서 아일랜드 앱을 넣어줬잖아요. 아일랜드 엔진을 넣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두 개의 앱이 마치 하나의 앱처럼 이용되도록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러한 과정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용화 시킨 것이 바로 엄브렐라 앱입니다. 차이점 없어요. 그게 동일합니다. 코드는. 그래서 이 엄브렐라 앱이라고 해서 전체 우산이죠. 우산 아래에 여러 개의 앱이 있는 거예요. 원 엄브렐라라고 해야 되겠죠. 엄브렐라. 그래서 하나의 엄브렐라 이름은 오픈에시라고 하는 엄브렐라 이름 오픈에시라고 이름이 적혀 있죠. 오픈에시라는 엄브렐라 아래에 이렇게 지금 현재 에어폴트라고 하는 앱이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앱이 있고, 스페이스라는 앱이 있어요. 컴피그는 앱이 아니죠. 컴피그는 말 그대로 컴피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에어폴트 앱, 아이덴티티 앱, 스페이스 앱 현재로는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일단 요 세 개의 앱으로 하는 게 뭐냐니까 전자여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일단 독립적인 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 개의 앱. 첫 번째가 스페이스 웹이고, 두 번째가 에어포트 앱이에요. 에어포트. 에어포트 앱이죠. 예를 들어서 인천 에어포트, 호치민 에어포트 등등 각각의 공항들의 할당되는 하나의 앱이 구성되죠. 에어폴트 앱이 있고,
이거 필요하면 표시 이렇게 넣을까요? 그리고 아이덴티티와 스캐너 기능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앱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의 앱이 전체가 하나의 오픈넷이라고 하는 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묶어두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얘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건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휴먼입니다. 지금은 휴먼 클라이언트,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에 접속할 때, 그때 스페이스 웹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한다는 거죠. 한번 내릴까요? 이렇게. 거기 스페이스 웹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에어포트 앱은 각각의 에어포트가 담당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전 세계에 만 개 이상의 공항들이 있는데, 그 공항들 각각을 대표하는 어플리케이션 앱, 그게 에어포트 앱입니다. 그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약 50개의 공항이 있잖아요. 그 50개 공항에게 각기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할당합니다. 그 할당을 하는 역할이 바로 요 에어포트 앱을 이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것이 이 두 번째는 에어포트 앱이에요. 그죠? 스페이스 웹과 에어포트 앱. 그리고 에어포트 앱은 자기의 역할 중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소지품의 보안 검사를 하고, 탑승하기 전에 엑스레이에 가방을 넣어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바로 이제 아이덴티티 앱과 스캐너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어요. 스캐너 앱은 일단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앱만 있어요. 아이덴티티 앱만 이용을 하고, 스캐너 앱도 좀 이따가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앱이 하나 더 추가 되겠죠, 나중에. 자, 현재로는 세 개의 이 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사람이죠. 사람 고객과 스페이스 웹 사이의 인터페이스, 그래서 소통이 오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 웹은 데이터를 관리를 해요. 데이터, 그러니까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재반 상황, 재반 거래, 재반 이벤트들을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ET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그죠? ETS 기술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두 번째는 PostgreSQL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세 번째는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한번 기록된 내용은 절대로 미변조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PostgreSQL을 쓰는 이유는 이게 가장 대중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요? DB 알고리즘도 적용을 할 겁니다. 특히 어떤 DB는 PostgreSQL 외에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속도가 중요한 부분은 Redis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엘릭스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건 React이라고 하는 DB도 있어요. 그리고 대용량 DB를 다루는 MongoDB도 있죠. 이러한 세 가지는 앞으로 필요할 때 그때 쓰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PostgreSQL을 씁니다. 그리고 ETS는 무엇인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으니 그거들입니다. 여전히 많이 쓰게 됩니다. 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3번 항목이죠. 그렇죠? 스페이스 웹을 통해서 우리가 약 만 개의 에어포트, 전 세계에 있는 공항 각각의 하나의 앱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 앱이 동작하는 거죠. 서버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서버 사이드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여기 클라이언트 부분인데, 일단 서버로만 동작하도록, 그러니까 조금 터미널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터미널 방식인데, 다음 주점에서는 이것을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시각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식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항은 또한 어떻게 되나요? 공항은 여러 개의 부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인천공항을 예를 든다면 뭐 재무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슨 뭐 보안 관련 부서도 있을 것이고, 화물 담당 부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항 앱을 통해서 여러 개의 부서들을 생성하도록 구성을 하고, 그 각각의 부서는 또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겠죠. 그죠? 보안 부서에는 뭐 슈퍼맨이 있고 배트맨이 있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뒀어요. 거기에 이제 다음 에피소드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리 좀 더 또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네 번째 부분이죠. 네 번째 부분은 지금 아이덴티티 앱과 에어폴트 앱 사이의 소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어폴트가 스캐너와 아이덴티티 앱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이것도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코드로 구현을 일부는 했습니다. 아이덴티티 앱으로 구현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살펴볼 내용입니다. 아이덴티티 앱을 이용해서 공항들은 공항을 이용하는 탑승객 각각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죠? 그리고 스캐너 앱을 통해서 소지품 검사를 하고 등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이 부분은 뭐냐니까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만 개의 공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 개의 공항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구성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호치민 공항으로 가는 홍길동 씨가 몇 시 몇 분 비행기 편으로 어떤 항공사를 거쳐서 도착 예정 시간은 얼마이다 이라는 것을 인천공항에서 호치민공항에 알려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호치민공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일본에서 누가 호치민공항에 언제 도착을 하고 중국에서는 누가 언제 자기네 도착하고 이걸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공항들이 소통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게 5번입니다. 그죠? 5번 코드를 통해서 모든 공항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식이 되고 6번은 마찬가지로 공항 내에 어느 한 공항을 구성하는 여러 부서들 그죠? 여러 부서들을 생성하는 메커니즘과 그리고 각각의 부서들이 다른 부서들과 소통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부서들 간의 소통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마찬가지 7번 항목에서는 이 멤버들, 특정 부서에 속하는 멤버들,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멤버들 간에 소통하는 메커니즘도 구성을 하는 거죠.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각각을 일단 엔티티라고 표현하죠. 디파트먼트도 엔티티이고 멤버도 엔티티이고 공항도 엔티티이고 스페이스 웹도 엔티티예요. 이런 엔티티들이 다 1대1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또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인천공항의 보안부스에 근무하고 있는 슈퍼맨이 호치민공항의 보안부스에 근무하고 있는 배트맨과 서로 1대1로 다이렉트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을 메커니즘을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 그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100만 명까지는 안 들려나요?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겠네. 그 100만 명들이 서로 소통, 그죠? 지금같이 무슨 공문을 보내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바로 특정 부서의 누군가와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분과 구성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표시를 하자면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이 전체 시스템,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 제각기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모든 공항들이 세계 전역에 산재해 있는 공항들이 특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또 구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터폴에 지금 배트맨 조커, 그죠? 조커가 인터폴에 의해서 수배되고 있다. 수배링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전 세계 공항의 보안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런 공항들이 공유해야 될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 그것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yes라고 표현해 둔 것은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 시점에서 완성이 된 것은 yes이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할 부분은 아직 빈칸으로 비어져 있죠. 비어 있는데 완성될 부분 요 세 가지는 지금부터 이제 또 열심히 작업을 해서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다 구성이 될 거예요. 머신러닝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한 달 정도 시간이 2월 달이 끝나야 될 겁니다. 세 가지가 남아 있는 게 뭐냐니까 모든 데이터를 인크립션하는 메커니즘, 그죠? 공항에서 승객들과 공항이 서로 주고받은 어떤 이벤트들 혹은 공항과 공항이 주고받은 이벤트들 혹은 공항 내에 어느 한 공항 내의 어느 한 부서와 다른 부서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어느 한
부서 내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다 암호화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 주고받아야 될 텐데요. 암호화 메커니즘을 구성을 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향후 위변조될 수 없도록 아예 땅땅 모치를 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위변조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픈에시를 기술을 쓰게 될 겁니다. 그것을 구현을 하고 요 두 가지는 이달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20일이잖아요. 이달 말까지 30일까지 둘 다 구성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세 번째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됐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신원 확인, 그죠? Human authentication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어떤 신원 확인 혹은 identification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요 백들 화물이잖아요. 요것들을 어떻게 엑스레이 같은 기술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스펙션을 하죠. 검사를 하죠. 요런 것들. 지금 요것들은 사람이 이민국이라고 하나요? Immigration Service. 사람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출국할 때 한국의 출국 심사관하고 대화를 하고 여권에 도장을 찍어서 출국을 하고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죠. 입국할 때도 한국의 출입국 담당 하는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도장을 여권 도장을 찍고 입국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것. 그것이 한 가지 부분이고 두 번째는 화물입니다. 화물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에 소지품 내에 어떤 라이터라든가 뭐 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기기를 관통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 엑스레이 기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꺼내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요 과정을 또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 과정을 자동화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사진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사람과 면대면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게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서비스 있는 출입국 심사관들의 역할과 그리고 화물을 검사하는 검사자들의 역할 이 두 가지들을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자동화시키는 것 그것이 세 번째 항목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 두 개까지 이 전체 세 개 중에서 이 두 개는 이달 말까지 그리고 다음 주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끝내고 요것은 2월달 이어지는 다음 달에 끝내도록 이렇게 구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코드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